1942년 7월 31일, 일본군 점령하에 과달카날과 부속 도서를 점령할 임무를 맡은 미해병 제1사단 병력 1만 5천여 명과 기타 예비부대를 합쳐 총 병력 1만 9천 명에 이르는 원정군이 피지를 출발합니다. 원정군은 항해를 계속해 4일이 지난 1942년 8월 4일에는 과달카날 남쪽 해상에 있는 렌넬 섬에 도착해 여기서 왼쪽으로 돌아 과달카날로 진입하기로 합니다. 미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일본도 툴라기에서 남쪽으로 이식 비행정 3대를 보내 정찰을 수행하지만 좋지 않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미군 상륙부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히 당시 일본 측 자료를 보면 미군 상륙 전날인 8월 6일에도 3대의 정찰기를 오전부터 남쪽으로 보내서 수색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미군 상륙부대의 루트를 보면 비슷한 시각에 상륙부대를 목격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날씨가 워낙 좋지 않아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20에서 40km에 불과해 결국 상륙부대를 목격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미드웨이에서의 수색 실패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달카날 상륙부대는 태스크포스 61이라고 이름 지어졌고 호위 함대에는 항공모함 사라토가, 엔터프라이즈, 와스프를 비롯해 진주만 기습 당시 카리브해에 있어서 화를 면한 4만 5천 톤급 전함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순양함 11척, 구축함 25척 등 전체 규모는 82척에 이르렀습니다. 8월 7일 새벽 2시 40분 상륙부대는 과달카날 섬 서쪽 끝부분 해상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과달카날 그룹과 북부 그룹이 분리돼서 북부 그룹은 툴라기 남쪽 해상으로 향했고 과달카날 그룹은 과달카날 북쪽 해상에 오전 6시경에 도착합니다. 상륙 당일 병사들은 오전 4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했고 오전 6시 15분경부터는 호위함에서 상륙 예정 지점에 포격을 가하고 공습도 이루어졌습니다. 8월 7일 새벽과 아침 과달카날과 툴라기 사이에 시라크 해협은 좋지 않은 날씨에 구름이 가득 끼어 일본군 항공 정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활기찼던 병사들이 대체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사이 수송선에서 상륙정들이 내려지고 미해병 제1사단의 과달카날 상륙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과달카날 공세, 워치타워 작전이 시작되고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꾼 6개월간의 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툴라기를 비롯한 북부그룹 부대의 전투 상황은 조금 뒤로 미루고 과달카날로 상륙한 본대의 전투 상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전투단은 해병 제1사단 제5연대의 1, 2, 3, 3개 대대 중 1, 3 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B 전투단은 해병 제1사단 제1연대의 1, 2, 3, 3개 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미해병 제1사단의 1개 대대 정원은 93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A 전투단의 지휘는 리로이 헌트 대령, B 전투단의 지휘는 클리프턴 케이츠 대령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들의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과달카날에 만든 비행장이었는데요. 해병 1사단은 이전에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해병 1사단의 제7연대는 예비병력으로 사모아에 배치되어 첫 상륙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10분경 제5연대 병력이 제1파로 과달카날 해안에 접근해 일본군 비행장 앞 해안에서 약 5.5km 떨어진 곳에 상륙했습니다. 상륙이 완료된 동안 일본군의 저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어느 미군 장교에 의하면 일본군이 바보이든지 아니면 미군이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1연대 병력도 상륙을 시작하고 오전 11시 모든 상륙이 완료됩니다.
미군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비행장 점령을 위해 전진합니다. 먼저 1연대 병력은 남서쪽으로 전진하고 5연대 1대대 병력이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전진하는 사이 5연대 3대대 병력은 상륙 해안을 수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송선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지친 병사들은 물보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정글 행군에 어려움을 느끼고 지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8월 7일 밤을 맞게 됩니다. 물보급 문제 때문에 목이 말랐던 병사들은 코코넛을 쪼개서 갈증을 달래기도 했다고 합니다. 8월 7일 오후 8시까지 약 1만 명의 해병대 병력이 상륙을 완료했고 벤더그리프트 사단장은 남쪽의 산을 점령하기로 되어 있던 1연대 병력에게도 비행장을 먼저 점령할 것을 명령합니다. 병사들은 또한 첫날 식사는 C레이션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인 1942년 8월 8일 오전 9시 30분 제5연대 1대대가 일루강을 넘어 전진을 시작합니다. 일본군의 저항이 없자 벤더그리프트 소장은 계속 해안가를 따라 전진을 명령합니다. 제5연대 병력은 오후 3시까지 쿠쿰 지역까지 장악합니다. 한편 제1연대 병력도 전진을 계속해서 8월 8일 오후 4시 일본군 비행장에 다다르고 비행장을 지키던 일본군이 전부 사라진 것을 목격합니다. 일본군과 노동자들이 힘들여 건설한 비행장을 미군이 손쉽게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벤더그리프트 소장은 점령 이후 한 달여의 짧은 시간에 일본군이 활주로 포함 많은 시설을 만들어낸 것에 인상을 깊게 받았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미 해병대는 황급히 철수한 일본군이 남기고 간 많은 물자들을 노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 부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군의 상륙 당시 비행장 쪽에는 일본군 제11서령대가 롱가강 하류에 롱가 포인트를 기점으로 제13서령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13서령대의 지휘관은 오카무라 도쿠나가 소좌, 11서령대의 지휘관은 몬젠 테이 대좌였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군 병력은 300여 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노무자들이었습니다. 1만 명이 넘게 상륙한 미 해병대를 당해낼 방법은 도저히 없었습니다. 8월 7일 새벽부터 함포 사격과 미군의 상륙 정보를 들은 일본군은 13서령대는 노무자들과 함께 롱가간 서안으로 퇴각하고 강의 다리를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11서령대는 상당한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때 몬젠 대좌가 휘하 장병들이 통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11서령대는 혼란 속에 겨우 수십 명이 오카무라의 13서령대와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미군은 비행장 지역에서 일본군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함포 사격을 맞고 먹던 식사를 놔둔 채 황급히 철수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8월 7일 미군이 상륙하고 비행장을 점령한 후 일본군은 계속 서쪽으로 퇴각해서 마타니카우강 서안에 방어선을 만듭니다. 이때가 8월 8일 오전 4시 30분이었고 계급이 높은 몬젠 대좌가 중대장을 맡게 됩니다. 과달카날의 미군은 일본군의 저항 없이 너무나 쉽게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의 툴라기와 해상에서는 더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